일단 제가 쓰는 거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. 그러면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겠죠? 그리고 제가 조금씩 기울여 보면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평소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커피를 좀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 책상에는 좀 일이 바쁘다 싶으면 커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 옆에도 두기도 하고 제가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막 커피를 두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실수로 손을 옆으로 하다가 커피를 엎어뜨린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아마 사무실에서 물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좀 찾아보던 중에 재밌는 제품을 찾게 되었고 그 제품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 샤오미 머그컵이라고 보통 검색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. 뭐 제품 일단 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네, 일반적인 머그컵처럼 생겼고 네, 안에는 네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여기 보면 막 손잡이 잡으면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컵이 어떤 컵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일반적인 머그컵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용량은 470ml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. 500ml짜리 우유 하나 들어가는 거그 정도 생각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개까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을 때이 마개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뭐 마개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컵이 넘어져도 물이 흐르는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죠. 거기에다가 이 제품은 조금 신기한 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잖아요. 실수로 이렇게 쳐버려요. 네,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. 이쪽 이래도 안 움직이고. 근데 손잡이를 제가 잡았을 때 그때만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. 이 제품의 원리를 보게 되면 네, 여기에 고무 바킹이 있고 요거를 들었을 때만 고무 바킹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그 압력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홈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. 그러면서 압착이 되면서 이 지면과 맞닿아서 바닥과 붙어버리는 네, 그런 머그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두기만 하면 네, 이 상태로 압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쳐도 네, 문제가 없죠. 이래도 그러다가 먹고 싶을 때만 그때 이렇게 들어서 네,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맹신해가지고 일부러 막칠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게 되면 떼지긴 떼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치는 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여기에 홈까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 마시고 나면 여기 막 커피 이렇게 좀 흐르거나 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니까 좀 바닥에 그래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. 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붙어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쓰는 거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. 그러면 여기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겠죠? 그리고 제가 조금씩 기울여 보면 네, 일반적으로 막 건들지 않는 이상 여기 보시면 네, 90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. 요렇게. 근데 여기서 뭐 살짝 건들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? 뭐 조금 더 하면 네, 이렇게 거꾸로 해도 이 정도 떨어집니다. 금액은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한 2, 3만 원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구입할 때 보니까 만원 초반대까지 거기에다가 무료 배송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금액이면 만 얼마 정도 주고 사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. 주변에서 보면 막 스타벅스 텀블러 막 그거 하나 사려고 막 3만 원 그런 식으로 주고 사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만 얼마만 주고 사면 이렇게 넘어뜨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덮개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머그컵 네, 스테인리스로 돼 있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좀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하게 될
샤오미 머그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, 그리고 구독,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No.